준비한 생각대로 됐습니다, 경기가요. 네, 아주 그냥, 좀 전에 그 테란전을 했던 그 프로토스와 지금 이 저그전을 프로토스가 같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너무도 그, 예. 아, 막 경기 내에 막 그 감탄스러운 측면이 마구마구 그냥 뚝뚝 듣는, 예, 그런 훌륭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김구현 선수가. 네, 변신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그전에 있어서는, 예, 김구현 선수가 지금도 보시면은, 나름 정현철 선수 굉장히 꼼꼼했거든요. 드론을 두 번이나 정찰 가면서 스타게이트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거 보고 나서 거의 다 완성되는 시점에 실소를 했다는 게. 네, 완전히 완성에 가까웠던, 그 정영철도 어디까지 봤거든요. 그 단계의 스타게이트를 취소를 하니까 스타게이트를 지었으면은 당연히 좀만 시간 지나면 커서가 하나 뜹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날라오니까 정현철도 눈치를 딱 챈 거죠. 네. 아하, 이거는 스타게이트 취소했구나. 근데 정현철 선수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저글리까지 가보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도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했거든요. 프로 반기 나가서 여기 파일런 딱 지으니까 여기서 아마 정현철 선수는 눈치를 챈 게 아니라, 아, 안 받은 멀티 하는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이중 트릭에, 그렇죠, 속아 남은 겁니다. 만약에 이런 그 의도 자체를 깨뜨렸다면 레어조차 갈 필요가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바로 정현철 선수가 머리를 탁 써가지고 레어 들어가서 일단 한 2게이트 정도일 테니까, 예, 멀티 하면서 캐논 수비도 하고 질럿 드래곤 와서 압박해주면 성큰 하나 더 지어서 딱 맞고 스파이어 완성되는 순간 구뮤탈리스크 뜨면 끝난다, 딱 그 생각이었던 겁니다. 근데 3게이트였고, 예, 그것들 또 이제 바럭 질럿들이 왕창 이렇게까지 많이 몰려요. 네, 거기에다가 마침 인구수가 딱 막힌 순간이었어. 그러니까 이 라바가 남겨져 있던 부분도, 네, 이 의도, 그 김구현 선수가 숨겨놓은 이런 전략의 완패를 당한 겁니다. 예측을 못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려고 하니까 악재가 겹친 겁니다. 헛다리 짚뽕은, 발 짚뽕은 말고 결국은 뚫리거든요. 네, 참. 아, 막는 막는다만 떡구 하나 깨지는 순간에 급격히 방어를 하지 그냥 구멍이 뻥 하고 그냥 균열이, 네, 갔어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그 드론, 정찰 드론이 딱 잡힐 때 부분은 앞끝 부분을 살짝 못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다크. 혼나는 거야 이건요. 거의 축포급이에요, 축포. 이렇게 비슷하게 그냥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만 있어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수는 아니지만 뭐 몇 개 안 되는 거지만 히드라도 좀 뽑아놨고 내가 저울링도 꽤 있고 성큰도 앞마당에 하나 딱 지어놨고 그러면 그냥 지상군들이 몰려오면은 얼추 맞겠거니 저그들이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그 토스들이 육룡을 중심으로 해갖고 굉장히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게 프로토스가 좋은 맵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이런 영향이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프로토스들이 많이 늘기도 했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정말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특히 김구현 저그전 하는 거 보면, 김구현 선수가 오늘 하는 거 보면은 제 생각에는 테란전보다는 저그전 위주로 또 연습을 해온 것은 아닐까, 예,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확실히 테란전 할 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지금. 예. 자, 김구현과 정영태의 두 번째 경기 맵을 메두사로 바꿔서 진행하거든요. 앞선 경기 1승까지 추가해서 김구현은 무려 8승 1패를 기록 중인 그 맵입니다. 김구현이 했다면 다 이기는 맵, 이 맵에서 어떤 모습 보일 것인지 메두사 경기 시작하자. 김구현 선수가 참 오래 뭐 인연이 없었는데 이게 보면은 그런 징크스도 약간 있거든요. 이상하게 스타일링하고 징크스가 오랫동안 없었던 선수들은 딱 올라와 뭔가 합니다. 예, 김구현 그 직전 단계에 와 있는 거고 정영철 선수 어쨌건 메두사를 견뎌내면은 저가 많이 앞서고 있는 왕의 궤도로 가기 때문에 크게 실망할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높은 산하고 넘어가는 그 다음에는 제일 높은 고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낮은 단위를 거 아니에요. 제일 높은 단위, 매일이 제일 높은 단위. 참 정영철 선수가 지금 굉장한 어떤 그 어두운 분위기에 거기에 계속적으로 옆에 쌓여 있는데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까? 하지만 이 한 경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경기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아, 개인적으로 옆에, 개인적으로 중간에 이적이 있었거든요. 이적 전두 옆에, 이적 후두 옆에입니다. 정영철 위에 달았는데요. 인그룹들 16강을 기억해야 됩니다. 36강은 말할 것도 없죠, 정영철.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규현 선수의 진행입니다. 자, 오늘 김규현 선수 시작 지점이 4경기 다 똑같습니다. 이에 맞서는 정영철 이곳이에요. 자, 보라색. 오버로드 상대편 쪽으로 잘 날리고 있습니다. 정영철 첫 경기를 졌고, 특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규현이 8승 1패의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고, 저구전도 2승이네요 그냥. 네, 2승 무패. 네. 어, 2매주사예요. 예. 네, 그때 그 비공식전을 포함을 한다면 10승 1패고요. 예. 네, 그리고 저그전은 3전 전승입니다. 비공식전을 포함하면. 네, 일단 뭐 출발은 더블엑소스로 가네요, 김규현 선수. 그래서 정영철 못 넘을 사람 없습니다. 예. 그 김규현 선수가 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예, 더블엑소스가 잘 되는 맵에서 저그들을 참 잘 요리를 해 왔는데, 더블하기 힘든 맵인데 어떻게 할래? 나 이러면 그럼 그 맵에 맞춰서 예, 아주 멋진 또 전략을 들고 나와서 상대를 속여갖고 뒤통수 쳐가지고 또 뚝딱 또 저거 잡아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환경이 달라지면 플레이를 다르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선수가. 네. 어,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뻔하게 그냥 공격 뭐 게이트 두 개 확이 아니라 한 번 꼬고 두 번 꼬고 준비된 작전을 통해 정영철을 잘 잡고 지금 앞서 나갑니다. 네, 정영철 선수는 뭐 선풀을 가져가기보다는 일단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로 네, 앞마당을 먼저 확보하려는 네, 모습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정찰이 만약에 김구 선수가 좀 빨랐으면은 굳이 뭐 포지 안 짓고 바로 넥서스 가져가도 됐는데 정찰이 조금 늦었죠. 이제 프로버가 상대편의 진영을 봅니다. 열쇠 갔다가 두 번째로 본 것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오버로드는 여기까지 지나고 있네요. 김구가 좀 가고 있습니다. 정영철. 네, 뭐 포지는 지었지만은 바로 넥서스 가야죠. 캐논 건설입니다. 상대편 뭐 본진 상황 체크를 했으니까요, 김구현이. 네, 아까 저 전판에서 상대 그 정찰 일꾼에게 드론을 잃는 이런 그 뼈 아픈 실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영철 선수 정찰 드론 일꾼이 오니까 드론 바로 갖다 붙였죠. 자, 쉽지 않은. 이 메두사에서 네. 김근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 정영철 최근에 계속 연패입니다. 한 길 연패 플러스 1 또 됐어요. 어떻게 보면 앞선 경기에서도 그 초반에 드론 두 개 잡히고 예, 뭐 정찰 같은 드론도 있었고 예, 그런 부분부터 좀 많이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정영철 선수. 예,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침착하게 예, 경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거듭된 연패 끝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끊어주면 돼요, 정영철. 야, 그래도 예, 정영철 선수가 지금쯤이면 상대방의 위치를 모르고 있는 단계가 아닌데, 뭐 더블렉서스에 맞춰갖고 뭐 트리플 해처리 그것도 게스멀티 지역에 들어가는 거는 뭐 일반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1경기는 그냥 막다 끝났습니다. 맞다가 끝났어요. 정영철 다운 그런 화끈한 그 공격 플레이를 선보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아, 이게 예, 집요하네요, 프로브. 예, 도망만 당기지 말고 예, 드론들 좀 가까이 있는 애들 드래그 해가지고 딱 네, 맞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저 일꾼 저 프로브는 또 얘 또 뒤통수 네, 뒤통수 맞았어요 지금. 살려야 돼요. 저글링 살려야 됩니다. 게스통이라도 지어야죠. 네. 뭐. 자, 이번에는 드론 손실 없이 아무튼 버텼습니다, 정영철. 네. 근데 어쨌거나 뭐 더블 엑서스에 발 맞춰서 저그도 확장을 하나 더 가져가는 플레이를 하고 있긴 한데 그냥 정영철 선수의 어떤 의도 자체가 이런 상태로 힘싸움을 한번 거하게 하겠다는 의도인 건지 예, 앞선 김구현 선수의 트릭에 맞서서 자신도 사실 이렇게 확장 중심으로 가는 듯하게 보이다가 뭐 히드라나 저글링으로 경기를 그냥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네. 하겠는데요. 자, 드론 한 번 더 늘렸습니다. 정영철 그리고 힘 빠진 프로브. 정말 일부 잘 살리죠. 네. 정찰이 너무 잘 이루어지는데요.
그리고 소수입니다만은 대평정은 중앙 쪽에 약간 전진시켜 놓고 있는 정영철. 이번에 오버로드가 다 보고 있어요. 네, 거기에다 한번 레어 올라가는 걸 다 확인했고요. 일단 레어가 저렇게까지 올라갔다는 것만 보더라도 초반에 어떤 그 캐논을 투자할 필요성이 없는 입구 쪽에 아주 안정적으로 프로토스 김구현 선수 그렇죠. 출발이 좋은 거 이렇게 하나만으로 네. 수비하고 정찰이 잘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저거. 그리고 애초에 출발 자체가 김구현 선수가 노포지의 바로 더블 넥서스까지는 물론 아니긴 했습니다만 노캐논 더블이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프로토스가 부유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토스가 더블렉을 하더라도 저그가 뭐 앞마당 이후에 멀티 하나 더 먹고 어쩌고 이러면은 뭐 서로 비슷한 거 또는 저그가 오히려 나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 프로토스들은 그래도 더블렉을 하더라도 강민식 그런 수비형 토스 더블렉 토스만 하더라도 캐논을 몇 개 깔고 보통 더블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자 참 예. 저글링에 대한 투자 저글링 저만 뽑아놨습니다. 네. 아직 뭐 제대로 활용을 못했죠. 네, 뭐 어쨌든 정인철 선수도 지금 굉장히 부유하게 가고 있어요. 예, 드론도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근데 결국 이런 식의 출발에서 김구현 선수의 어떤 그 빛나는 견제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예, 정인철 선수의 수비 능력을 한번 봐야 되겠죠. 아, 완전 뒤로 갔어요. 그렇죠. 저글링들이 잡아먹어요. 네. 아, 근데 뒤로 싸워주는 컨트롤이 이래서 막다치고 네, 앞뒤로 물어뜯으면 저글링이 한 저는 탁 둘러싸는 거 보고 뭐 한 4대끼 정도 남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김구현 선수 질러 컨트롤을 정말 잘하는군요. 예. 그리고 중앙도 저글링 다시 그 자리에 배치합니다. 정영철. 네. 자원이 풍부한 만큼 정영철 선수도 해처리를 충분히 늘려주자 이제 본격적인 센터 싸움과 또 그에 대응하는 프로토스의 어떤 견제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악장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김구현 선수의 그런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본진 쪽 상황 체크를 합니다. 자 스커지로 뭐 커세가 얼마나 모였는지 다음 테크는 뭔지 봐야죠. 네, 일단은 두 개 커세어 리버로 가네요. 김구현 선수. 아 근데 전찰 또 들어가고 있어요. 야 이거는 지금 뭐 다 보여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뭐 뒤쪽 뭐 이렇게 뭐 중립 건물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보초가 앞에 있다 보니까 공간이 좀 빕니다. 네, 이게 너무 큽니다. 프로토스가 적에게 왜 상상사 힘들다고 하는 측면이냐면 어떤 그 정보전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커세어가 굳이 무리해서 가지 않더라도 상대 의도 드론을 뽑는지 병력 뽑는지 테크 다 확인했고요. 근데 자신의 어떤 투사 게이트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커세어를 몇 기 정도 보유했다고 하는 것도 지금 잘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되면은 커세어 리버가 아니라 그냥 질럿 커세어 이런 형태로 오더라도 싸움 하다 보면은 오버로 다 죽습니다. 예. 자, 과연 앞서 스커디가 쓱 지나가서 어느 정도까지 봤을지 정보의 부재 때문에 정영철은 첫 경기 놓쳤거든요. 아직도 원캐논이에요. 아직도 원캐논. 이게 안 쓰고 있어야 돼 김구현이요. 커세어 리버가 아니고 일단 저 커세어는 오버로드 몰살용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준비하는 건 오버로드를 예, 다 잡아놓고 출발하게 되면 어쨌든 오버로드 압박과 인구수 압박에 의해서 지상병력을 많이 확보할 수 없거든요 형철 선수. 근데 투스타 게이트인 것도 모르면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뮤탈리스크를 간다는 게 이게 치명적입니다. 저그가 치명적인 거예요. 벌써 이만큼 모아놨고 좀 커세어 줄이는 시도는 자, 이제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보이는지 봤어요. 이제 커세어 가파로 나가야죠. 이제 이거 뮤탈 가면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커세어가 저 정도 뭉치면 스커지가 웬만큼 되진 않거든. 슈퍼 컬러니스 있고 그리고 뮤탈리스크는 그냥 미끼로 써야 됩니다. 미끼로 이런 경우에는 그 스커지를 양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 스커지가 옆구리 좀 해봐요. 옆구리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놔요. 양쪽으로 통상적으로 투사 게이트를 상대로 공중전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옆구리를 어렵겠지.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하네요. 정영철 선수의 참 모습도 대단한데 물론 자신도 이제 부유하게 갔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만 투스타 기틀 상대로 이 공중을 야 이게 떨어지는군요. 이게 아 지상 쪽 데미지 입었으면 안 됩니다. 유탄 스커트 다 녹았는데요. 이게 김구현 선수 저우전에 이게 대박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그 두 군데 이상 동시 컨트롤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참 거의 신비로운 수준이에요. 김구현 선수는 퀸이 있습니다. 네 뭐 퀸이 나와봐야
예, 셔틀에다가 지금 패러사이트 걸어야죠. 예. 지금 병력이 거의 다 죽었어요. 거네요. 예. 아, 인쇄네요. 네. 아, 패러사이트. 스콜즈 오네요. 스콜즈 와요, 네. 지금. 아, 그만큼 셔틀이 부담스럽거든요, 김구현의 셔틀은. 어휴, 네. 아, 근데 이미 그, 예, 리버는 재미를 좀 많이 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리버를 잘 사용하는 그 김구현 선수를 맞이해가지고 좋은 위치에 성콜론이 지어놓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퀸을 활용하는 플레이는 아주 일품이네요. 그리고 좀 전 같은 경우에 커세어가 뮤탈리스키 스커즈하고 처음 싸웠을 때 만약에 인세어를 맞고 싸웠으면은 뮤탈리스키 몇 기 남고 전멸했을 겁니다. 아마 커세어가. 네. 그 정도로 인세어가 좋아요. 스커즈 상대하는. 네, 지금 조합 아, 자체가 커세어 질런 리버거든요. 이게 지상유리에서 충분히 확보해 놔야 됩니다. 네, 연타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무엇보다 김구현 선수의 이 특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여기저기서의 어떤 그 견제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는 점. 한 곳에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 오버로 넘어서 유니콘스가 22위까지 떨어졌어요. 와, 오버는 다 꼈습니다 현재. 경력 생산 안 되고요. 네. 이건 뭐 압도적인데요 김구현 선수.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 오버로도 뽑아야 돼요. 아, 오버로도 관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네. 정말 그 이런 그림을 보면은 맵이 좋아서 토스가 뭐 이런 말 하기 힘들죠. 네. 자, 김구현 거의 그 김구현 선수가 저그전만 놓고 봤을 때는 김태경 선수와 거진 동급에 가까운 네. 동급이에요. 이 네. 선수를 상대로 그냥 무난하게 드롭 뽑고 네, 전처 선수 이렇게 가서는 GG. 네. 아. 자, 어떻게 보면 해보지도 못하고 1, 2경기 모두 그 공격적인 정영철이 공격 한 번도 못했어요. 네, 참 무엇보다도 참 김구현 선수가 저그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네, 빛나는 센스가 이번 경기에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적당히 안 합니다. 확실하게 선명하게 가요, 선수는. 네, 그러니까 아, 버블한 크로토스가 참 무섭기도 한데 그 김구현처럼 잘하는 크로토스가 아니 그 아, 김구현 선수가 끝날 때까지 지은 캐논이 한 개거든요. 그 자원이 다 어디 갔겠습니까. 야, 참 그리고 김구현 선수 정말 네, 경판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를 부족해주네. 정말 잘합니다 김구현 선수. 네. 네, 이렇게 해서 36강 B죠. 김구현 선수가 아래로부터 올라온 김규현이 뭐 때가 됐죠. 다른 스타일이고 싶은데 올라가야 될 선수인데 박동수와 저영철을 2대0 2대0을 연파하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 16강에 진출한 김규현 선수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기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기게 돼서 정말 기분 좋고 스타리그에서는 지금 첫 승인데 앞으로는 더 많은 승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별들에게 물어봐. 이번에 팬들께서 무엇 궁금하실지요? 아, 육룡에 김규현 선수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자신의 위치가 육룡 중에 어디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최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 뭐 그래서 순위 매기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부터 이제 최고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 바토스타리가 16강에서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육룡 중에 아, 물론 뭐. 뭐 우승한 선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막 오늘 정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네. 네. 김태경과 최소 공동 네. 1등 아니겠습니까? 네. 솔직히 김구현 선수 말이 그 솔직한 말이죠. 네. 네. 김구현 선수가 6명 중에 최고라 그러면은 소위 택뱅이 참 섭섭합니다. 근데 저그전만 놓고 봤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래도 정말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김구현 선수 참 아, 스타리그 첫 승인데요. 4연승입니다. 아, 예. 김구현 선수의 16강 이후로의 연승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를 모두 다 보내드렸는데 오늘 경기 결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김구현은 아니죠? 네, 뭐 사실 어제도 그 신상구 선수의 진출이 가장 유력시됐었는데 오늘도 그 예상과 맞게 김구현 선수가 올라갔네요. 네. 박동수를 2대0으로 그리고 정영철의 공격 한번 못해보고 그냥 김구현은 막 다가오고 그냥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네, 정영철 선수가 이 경기 그 메두사에서는 좀 더 그 뭐 풀도 좀 빨리 스포닝 풀도 빨리 짓고 공격적으로 좀 해보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만 1경기에서 워낙에 그 호되게 당한 나머지 정영철 선수가
네, 이 경기는 좀 안정적으로 후반 지향적인 운영을 좀 해보고 싶다. 뭐 팽여지더라도 병력 많이 뽑아갖고 싸움도 좀 해보고 막 이러고 싶다. 이런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뭐 이 경기도 아주 꼼짝없이 당했다고 봐야죠. 그러네요. 네. 이러면 16강 진출자가 한 명이 더 결정이 됐으니까 명단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시드자 4명 더하기 2명이 36강 성에 올라갔습니다. 새로 프로토스에 그 앞서 말씀드린 그 6명 한 명 한 명 그 자리에서 채워가고 있어요. 네, 뭐 허영무 선수하고 윤종태 선수는 맛있게 뭐 예선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일단 6명 중에 3명이 16강 올라 있고요. 네, 특히 신상무가 김건희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기존 16강, 36강 지도자들이 연달아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주는 또 어떤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다음 주 대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수요일과 금요일 8시 30분에 진행하는데요. 김창희, 김대춘이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손천웅과 대결하는데 요즘 손천웅, 예전에 그 전교환 그 견제가 예전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 자신이 관심을 받고 그 프로토스 시대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손천웅 선수 기대해 봐야죠. 네, 토스 뭐 그 당시에는 뭐 한 4대 전황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로 이제 이름 나오는 선수들이 뭐 손찬웅, 안기호, 막 박영민 막 이러면서 얘기들 됐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사실은 6명이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6명까지 뽑으면 거기 낄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손찬웅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그 뒤안길로 밀려나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분발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팬들께 그리고 선수단에게 이 3명의 선수 중에 누가 멋진 성탄 선물을 안길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계방송 이곳으로 모두 마치고 바투 스타리그 이제는 바투 한판 바투 스타리그 다음주도 역시 36강 수요일과 금요일 8시 30분에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함께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술의 엄정영, 김태영 캐스터 정영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What were you thinking? What was going on inside your head?